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가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여기는요 도심하고 완전히 옆에 붙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울산 분들은 아시는데 천상 고등학교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저수지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길도 잘 물고 있고 국유지 활용도 좋습니다. 예, 조금 내가 이 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내 조금 노력만 더 한다면 훨씬 더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물도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물을 해갖고 허드렛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 그 다음에 전기도 앞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도 신청하면 당연히 전기가 들어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있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시죠. 네,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지목답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 265평인데 국유지를 조금 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매가도 좋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는 여기가 요 땅이에요. 요 땅. 예, 요 땅. 그리고 여기 저수지에서 물이 이렇게 돌아 내려갈 수 있게. 이거는 자연적으로 해갖고, 예,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구독돌이 지금 차를 여기다 세워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 부분 조금만 정리를 한다면 차량이 들어가서, 요 골은 내 혼자 단독이라는 거.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가 요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 다 국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하신다면 전기는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연못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이 부분하고 이쪽 지금 토지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꼼꼼하게 보여드리고 나와서 연못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도 이렇게 잘 물고 있고요. 자, 산책길이 잘돼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저수지 좌우로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갈 수 있게 둘레길도 잘 되어 있고, 여기 뭐 운동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요 바로 앞에 천상고등학교가 있어요. 천상고등학교 옆에서 바로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물이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당연히 이제 세면 포장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죠. 물이 범람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주차를 여기 했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만 정리를 한다면 차도 안에까지 들어올 수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그냥 내 혼자 이렇게 필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을이에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비 오고 난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뱀들도 이제 나와갖고 자기 몸을 말리거든요. 그래 혹시라도 뱀에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여러분들 유의하셔가지고 장화 신고 꼭 오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이 부분 요렇게. 요렇게 땅 입니다. 이 계단별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주인분이 짓는 건 아니고요. 여기 동네분들이 짓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 여러분들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주인분이 요거는 다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옆쪽으로 구가 요렇게 물 살살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가 요렇게 자라는 거 요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도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주말농장 그다음에 여기다 농막도 하나 설치해 놔도 괜찮을 것 같겠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힐링도 되고 여러분들. 네, 정년하시는 분들 큰돈 들이지 않고 요거 구입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는 이쪽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예, 펌프 같은 걸로 해서 물 퍼올려서 써갖고, 제일 위쪽에다 물탱크 하나 갖다가 놓고 저장해갖고 이렇게 물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농장 하기 좋고, 예, 왔다 갔다 하기 도심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는 더욱더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구입하고 싶다,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다, 편안하게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보이시죠? 네,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은요, 아, 저는 몇번 매물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욱더 빨리 여러분들께 소개가 가능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